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30% 상승, 나스닥 1.73% 상승, 반도체 지수도 0.32% 상승, 독일도 0.98% 상승으로 전일 양호한 해외시장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술주들 또 상당한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6% 상승, 애플도 1.49% 상승, 아마존도 2.7%, 페이스북이 8.65%, 넷플릭스가 11.37% 상승합니다. 테슬라도 6.27% 상승하면서 계속 기술주들이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잭슨홀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FED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물가가 한 2%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통화정책을 제시하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통화를 다시 그러니까 풀려있는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예하겠다 라는 뉴스도 봤고요. 현재 조금 이야기가 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금 실시를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한 이슈가 있는데, 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우려감 때문에 어저께 장 초반에 상당히 흔들림 나왔습니다만 뉴스가 하겠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국무총리가 상당한 부담감 있다 라면서 아직까지 3단계 시행에 대한 부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해서 11.2%, 군용 항공기 수주를 많이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5.0%의 기대 실적치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백신 모더나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 노년층 대상으로 임상실험했을 때 중화항체 형성되더라 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모더나도 6.4%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아시아권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20일 이탈하는 모습이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양호합니다. 환율도 아직까지 약달러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좀 길게나 보면요, 최근에 좀 짧게 봐서 그랬습니다만 길게나 보면 1180원권이 일단 저점의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1500억 이상, 한 2000억 가까이 매수세 코스피에서 유입되고 있는 거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기관이 같이 매수세 참여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연기금이 전일 초반에 매수세 들어온 듯 하다가 다시 또 매도, 555억으로 강하게 매도하는 부분, 장 초반에 기관이 한 1000억대 매도 넣는 거 보고요. 자, 기관은 매도하려는가 보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장 초반에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좀 우려했습니다만 강하게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양호한 흐름.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만 코스닥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양대 시장 다 보시면 20일을 확실하게 이제 올라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낙폭 상당히 심했던 부분 그대로 다 끌어당기고 있고, 코스피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상황이 펼쳐질 때 봐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외국인의 누적 선물 6월 만기일 이후에 순매수가 3만 5천 계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은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야, 포트폴리오 불을 뿜어요. 전부 빨개요. 자, 코스피는 0.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정시에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갑으로 들 만한 것은 LG화학이었겠죠. 전일 7% 가까이도 상승하다가 6% 정도로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 이상 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에서 연일 폭발 나온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LG화학이 더 경쟁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도 내일 뭐 발표가 나온다. 이렇게 토막 뉴스를 봤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를 이런 어차피 오른 상황에서 사지 말고 20일 인근에 조정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편입을 한다면 성공할 확률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주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언택트 강세를 보이는데요. 자, 20일 인근에 다 매수해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전일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대번에 10% 이상 저점 대비 상승세 보이면서 과도하게 낙폭을 과도하게 지금 낙폭 과대다. 그죠? 그래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위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매수 의견을 두 차례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 분은 10% 이상 수익이고 지금 현재 2%대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2,500원 정도까지. 자, 1차 관문은요. 8만원대 이 20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갭 상승한다면 뛰어넘을 기세거든요. 자, SK하이닉스도 어떻게 가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셀트리온 임상실험 소식 전해치면서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60일 반드시 30만원대 지지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SK하이닉스 1% 상승, KMW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5% 인근 상승했었는데요. 주도주만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있습니다. LG화학 2%대 추가 상승, 포트폴리오 양호, 카카오. 야, 이거 포트폴리오 축이지 않습니까? LG화학, KMW, 카카오, EDGC, SK하이닉스, NC소프트, NH 한국 사이버 결제. 그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꾸려간다면 무리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20일 돌파했고요.
저기서 밀리지 않고 추가로 더 가는지 여부. 자, 카카오 신고가. 신고가. 꽁이, 반가, 반가. 야, 꽁아, LG화학 승부 겁니다. 30% 질러. 이야, 신형이잖아? 손안 대고 지금 몇 프로 올라가냐? 10한 2, 3%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야! 카카오는 뭐돈 가지고 샀냐? 꽁이? 신형!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 너무 좋아하지 마. 그거 옆에서 다 컨트롤 하면서 하니까,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큰 폭으로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초반에는 전일 상승에 대한 부분 조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같이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코스피 0.04% 하락, 코스닥도 0.04% 하락입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과 좀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내지는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든지 비중 확대라든지 새로 편입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차익 실현도 강하게 특히 기관 창구를 통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요. 차별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벌근 반면에 옆에 전반적인 상황 한번 같이 볼까요? 그만큼만이에요. 왜? 시장이 보합권이니까 여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벌겄는데요. 이 삼성전자 조지는 거 봐요. 삼성전자 안 보내면서 SK 하이닉스 보낸다 그랬거든요. 나머지 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오늘도 강세. 게임주까지 이렇게 본다면 강세. 제약바이오 오늘 약세. 진단 키트 EDGC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진단 키트, 언택트, 5G는 뭐 그만. 게임주. 야, 유니슨 이게 날아가네요. 나머지 약세예요, 약세. 2차 전지 강세. 그쵸?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 포트폴리오 봐요. 뻘겋습니다, 일단. 그만큼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장 초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기관이 또 쳐쳐요. 730억 팝니다. 기관은 지금 국면에서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발을 좀 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좀 다행인데요. 오늘도 지금 7분 지났는데 740억 팔아요. 야, 참. 자, 외국인 선물이 1260개 매수.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있으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톡 그리고 카페, 수익 인증되어 있는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섹터 내에서도요,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2차전지도 다 가는 건 아니죠? 여기 대장들이 가고 있어요. 핀테크 쪽도 보면, 뭐, 이거는 비교적 다 같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NH는 한국 사이버결제 더 강하게 가고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많이 가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넣어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다? 좀 흔들려도 섹터 내에 1등주들은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외국인들. 외국인들 좀 담아가는 모습 포착됩니다.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일단 그 부분 양호입니다. 자, NH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것도 지금 전고점 신고가 인근에서 지금 옆으로 슬슬슬 횡보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러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자, 오늘은 게임주가 힘을 좀 냅니다. 게임주 NC소프트. 이제 거리두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서 뭐할 겁니까? 그죠? 게임 하든지 동영상 시청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언택트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카카오 신고가 갑니다. 예야! 자, 8월 달도 무난하게 수익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패배가 없어요. 자, 저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닥터K와 한 번이라도 같이 하셨던 분들 있죠? 저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100% 리딩 다 따랐냐 이 말입니다. 저의 100% 리딩 따른 계좌 수익은요, 59%입니다. 6천만 원 가지고 3,500만 원 벌었어요. 이분 직장인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카톡 날라오면 매수. 그 다음에 매도하라면 매도. 리딩대로 했는데, 저는 중간에 약간 이게 보합권이라고도 생각했는데요. 플러스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죠? 8월 달도 풀었습니다. 그러면 노 프로블럼 아닙니까? 59% 작습니까? 추가됐으니까 더 늘어나겠죠? 몇 프로 수익을 얻어야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그동안에 수익 났던 종목들 쭉 올려져 있는데요. 신규 회원 수익 대박, 그죠? 와우, 그죠?
들어오자마자 좋아 죽어요. 그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말까지 여러분들께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플러스 1개월,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플러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일까지입니다. 카카오 더 간다, 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면 돼요. 시장이 흔들리든가 말든가 걱정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주도주만 갖고 있어. 이 NC 소프트도 3% 간다, 예야! NHN, 한국 사이버 열제도 2.4% 갑니다. 시장 보합이에요, 여러분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시장 보합입니다, 보합. 그런데 날라댕겨요, 포트폴리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뭐 적당히 다들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그랬거든요. 왜? 변동성 엄청나기 때문에 판단 조금 잘못하면요, 엇박 탑니다. 그죠? 시장이 뒤지지 않아요. 뒤지는 게 아니라 월등하지, 지금은. 그죠? 자,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전까지만 해도 5위였는데 6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분이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위인데요. 이틀 막상 막합니다. 그래서, 5위권까지 시상을 하는데요. 자, 주가는 4위입니다. 좋은 성적 한번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 보여주는가 하면요, 한 달 안 됐는데 62% 수익이거든요. 제가 일주일 늦게 참여했습니다. 그죠?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요, 일주일 늦게 참여했어요. 그죠? 그런 페널티 있어요. 근데 뭐 각설하고요, 입상권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꽁이 나에게 힘을 줘. 참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카카오 가는 거 봐. 나 진짜. 자, 저는 핸디캡 두 개 안고 있습니다. 뭐냐? 그 아까 해외 선물 대회거든요. 주간에 여러분들께 리딩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 전혀 매매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만 매매하거든요. 그 핸디캡 하나. 그 다음에 일주일 늦게 참여한 핸디캡 또 하나. 핸디캡 두 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입상하면 좋잖아요. 그죠? 수익은 조금 낮기 때문에 뭐 만족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상장을 줄련지 어떨런지 몰라도
간절히 원하면 된다 했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저 아래 위로 있는 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면서 그 사람들 랭킹 계속 보거든요, 수익률. 그러면 약간 밑에 있다가 약간 위에 있다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은 못합니다. 안심 못해요. 이틀 남았는데 아, 금요일 날 밤에는 뭐 밤을 새든지 무슨 술을 내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저 하던 대로, 그죠? 욕심은 나지만. 자, EDGC 진단 키트 오늘 양호합니다. CGN이 3% 가까이 갑니다. 중요한 섹터에 있는 거다 하나씩 갖고 있어. 그죠? 그것만 가고 있어. 그것만. 거의. 자, EDGC도, 그죠? 먹고 나온 거거든요.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뭐할 이야기 없네. 포트 양호입니다. 포트 양호. 자, 외국인 선물이 1600개로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층이라 할수 있는 시청자들이 조용하시네. 자, 기관이 밑에서 특히 연기금이 여기부터 사 들어왔거든요. 연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를 뭐 나무라지는 못합니다. 나무라지 못하는데 여기 보세요. 차익 실현 대거 나오고 있거든요. 연기금. 그것은 주식 비중을 연기금 운용 자금에 17%인가 밖에 주식으로 운용 못하게 돼 있으니, 그죠? 뭐, 차익 실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기관이 발빼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은. 그러나, 선물을 계속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 프라블럼이에요. NC 소프트 4% 간다. 참. 와우! 야, 꽁아, 춤 한번 춰야 되겠다, 야! 덩실덩실 춤 한번 춰야 되겠다, 야! 다 간다, 얘야! 짜릿해, 진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만 거의. 시장 다안 가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요, 거의. 엔소프트 4% 가면서 외국인 매수자 유입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LG와, 자, 신고가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데, 너 프라브럼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 프라브럼. 자, 오늘 약간 매도 나옵니다만. 카카오, 와, 4% 간다. 좌측 하단 보십시오. 기관에 쌍끌이 들어와요. KMW, 약간 주춤. 상관없어요. NH 한국 사이버 결제, 신고가 갱신합니다. 3% 갑니다. 좌측 하단 보십시오. 기관에 쌍끌이 들어와요. 뭐다? 기관 외국인 안 사는 건안 해요, 거의. EDGC도. 보세요. 외국인 많이 들어옵니다.
제 밑에 있는 것들 또 시원찮은 애들입니다. 비중 얼마 없는 애들. 감 냅둬요, 저런 것들. 물안 탄다고요, 저런 거. 그냥 가만 냅둡니다. 주포는 위에 있는 애들이 주포예요. 거기서 양껏 벌고요. 얘들은 슬쩍 담아놨는데, 나중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적당히 올라오면 청산. 그러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자, 삼성전자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삼성전자 안 보내고 이번에 하이닉스 보낸다 그랬습니다. 전략이 그래요. 기관 외국인 전략이 딱 그렇다고요. 왜둘다안 보내느냐 하면요. 그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 앞전에 삼성전자 보내고 하이닉스를 조지면서 지수 컨트롤. 이번에는 하이닉스 올리고 삼성전자 그대로 묶어 놓으면서 컨트롤. 자, 셀트리온. 오늘 약간 약세 출발. 진단 키트, 시젠. 반등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이미 반등 많이 했어요.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카카오 5% 간다. 아. 시장 마이너스인데 포트폴리오 불뿜어요. 야,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 지켜보면 돼요. 주도주니까 딴거 조지더라도 얘들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와 차별화. 주도주와 차별화. 가는 놈만 간다 그랬어요. 섹터 내에서도 다 같이 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물론 2차전지 이제 밑에 애들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죠? 이 대장 위주로 많이 간다고요. 지금 대장 위주로. 그죠? 다안 가, 이봐. 딴데 보래요, 딴 데는. 그죠? 자, 하이닉스, 중장기, 가능하다 하면서, 오른 손목 걸었거든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0.3이고 0.14인데 마이너스인데요. 포트폴리오가 푸르고 뭐. 뭐 5% 4%막 올라가. 싫어요. 하나 또 꼽혔네. 아이, 뭐가 싫은데? 상관없습니다.
자, 응원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미국 선물이 재개장된 선물이 조금 약세 흐름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장 초반에 좀 흔들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종목들이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차익을 조금 실현하면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홀딩했거든요. 그게 주요하면서 LG화학과 같은 종목,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 지금 강하게 지금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0.5% 정도 하락입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외국계 순매수 1위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참. 자, SDI, 엔씨소프트, 기아차, 신풍제약도 들어와 있네요. 하이트진로, LG전자, LG전자. 자, 한전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LG화학 매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매도 나오고요. SK텔레콤. 카카오. 자, 좀 팔겠다, 이거죠. 올라오는 것들 조금 팔겠다. 동진 세미캠 매수, 에코프로비엠 매수, 알테오젠 매수, NHN 한국사이버결제. 제넥신, 에이스테크, 스튜디오 드래곤,
솔브레이 매도, JYP 매도. 자, 고스톱으로 따지자면 투고가 들어갔어요. 투고가. 자, 어저께 원고 딱 했어. 일단 그죠? 원고 딱 했는데 일단 올라갔어. 투고인 상황이에요. 자, 한 번 더 치고 갈 것인지. 자,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매도 폭이 크지 않아요. 코스피가. 자, 선물을 2,000개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 얼마 안 돼, 지금. 누가 매도한다? 기관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죠? 20일,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 20일 지켜내야 됩니다.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도 잘 간다. 자, 오늘은요, 온라인 결제 관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진단 키트 강세 보이고 있고, 게임주가 초강세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비교적 양호하고요. 나머지 섹터는 약세입니다, 약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강세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좀 힘떨어진 게 보인다. 그렇게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죠. 제 이야기가 틀리려면 위로 퍽 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힘떨어진 것 같다. 셀트리온 삼행제. 위로 퍽 하고 가야 제가 틀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힘이 좀 떨어졌어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럼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셀트리온 30만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다 던지라 소리는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가 다른 분 방송은 예전에 한번 딱 들어봤습니다.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며요? 무조건? 아, 주식이 무조건 들고 가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까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서 집 팔아가 사라 그랬답니다. 저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여기서 집 팔아서 사야 된다 그랬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중장기라도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할게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파라가 사야 된대. 얼마가 올랐는데. 그죠? 그리고 박살입니다. 10만원대 가고 이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랬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요새 좀 올라오니까 또 광분하더만. 그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NC소프트 5% 상승입니다. 시장 마이너스 3%예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들어오면서 양호. LG화학이 신고가 인근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노 프로블럼입니다. 카카오 신고가입니다. KMW는 20일을 올라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타고 20일을 올라탔기 때문에 적당히만 순고를 고르게 해준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 5G도 반드시 편입돼 있어야 될 섹터거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신고가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EDGC 다른 애들 잘 가고 있으니까 진단키트 잘 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동반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20일만 돌파한다면 이것도 제법 크게 한번 퍽 하고 뛰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환율 양호. 자, 일본도 일단 마이너스 출발.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폭 축소 중입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합니다. 자, 미국 선물이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가 일봉이거든요. 일봉을 보시면 다우존스고 나스닥인데 뭐 별 무리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미국 선물이 약간 흔들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 그대로 말아올리는 최근의 모습이었고, 20일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물량 받아주면서 20일을 지지하고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간다면 시장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전혀 가능성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에서 4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선물 1900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내지는 종목군들이 모든 종목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도주 앤드 차별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장중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그쪽 섹터에 들어가 있어야만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그 섹터가 어딘데? 라고 말씀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다시 한번 더 코로나 확산세 우려가 있는 부분 때문에 언택트 관련 그리고 2차전지, 5G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진단키트도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어저께 중국 상황이 조금 시원찮았던데요. 중국이 또 흔들림이 좀 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터케이였습니다. 태풍 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